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예비군 훈련 후 실종됐다가 일주일 만에 숨진 신 씨에 대해서 18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분당 경찰서는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경찰서에 따르면 분당 예비군 실종자인 신 씨는 17일 오후 1시 40분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인근 지하 1층 기계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기계실은 성인 남성이 몸을 숙이고 땅을 짚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좁은 곳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신 씨의 양손만 뒤에서 결박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이후에 양발과 가슴에도 끈이 묶여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양손, 발, 가슴 등세 곳의 결박이 각각 다른 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결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살과 자살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신 씨의 시신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외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CCTV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손을 앞으로 묶고 자살한 사건은 몇번 보긴 했지만, 뒤로 묶고 자살한 경우는 관련 서적에서나 본 적이 있다라면서, 이 시신이 좀 이례적인 자살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신 씨가 고통을 즐기는 하는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활동한 이력도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손이 결박된 것만으로도 타살 가능성을 점치기 좀 어렵다라면서, 신 씨가 특정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활동한 전력을 감안해 관련자들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마포 을에 손혜원 당 홍보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브랜드 전문가인 손혜원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표 시절 영입된 케이스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도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혜원 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이 공천 배제된 뒤에 무소속 출마를 해서라도 꼭 살아서 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라면서 구명운동에 적극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앞서서 손 위원장은 최근 당내 공천과 관련된 갈등에서도 홍보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가 있었는데요. 손 위원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 저는 이번 총선의 홍보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그 지금 상황은 TV 신문 등 모든 매체에 계획이 잡혀 있고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면서 지금 제가 그만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생각도 복잡하긴 하지만 저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더민주의 선거 홍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그만두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 하지만 남아서 버티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저도 쉬운 길을 가고 싶다라면서, 그러나 지금 저는 그렇게 할수 없다. 선거를 마치고 그때는 온전히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덧붙인 바가 있었습니다. 또손 위원장은 16일에는 정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자 정청래 의원께 고맙고 미안하다. 당은 그를 버렸는데 그는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는군요. 라면서 울보 정청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이제 제가 지키겠다라고 페이스북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손 위원장은 18일 새벽에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60평생을 뒤돌아보면 큰 결정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저는 언제나 주변 분들이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리곤 했다라면서 제 결정은 늘 남을 위해 몸을 던지는 무모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모두 말렸던 무모한 결정들은 제게는 얼마나 언제나 큰 기쁨과 보람이었다면서 아직 갈 길은 멀고 낯설지만 바람은 늘 나를 설레게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에 최근 손 위원장은 부산에서 열린 더민주 정책 콘서트에서 정청래 공천 탈락에 대해 반발하는 지지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손 위원장의 출마 소식에 누리꾼들은 현재 신의 한 수다 혹은 짜여진 각본 등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이 두달 동안의 골 가뭄을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손흥민은 18일 2015-2016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에서 팀이 0대2로 끌려가던 후반 28분 만회골을 터뜨렸는데요. 손흥민은
손흥민은 1차전에서 0-3 패배에 이어서 이날 2차전에서도 토트넘이 후반 중반까지 0-2로 리드당하면서 유로파리그 8강 진출이 좌절됐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수비수가 골키퍼에 찬 이 느슨한 백패스를 재빨리 달려들어서 가로챘고 이어서 골키퍼를 따돌리면서 골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1월 21일 잉글랜드 축구협회컵 64강 재경기 레스터시티 원정 경기에서 결승골을 폭발시킨 이후에 두 달 만에 득점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을 때 손흥민이 토트넘의 체면치레를 하는 골을 뽑아낸 셈이 됐는데요.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도르트문트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손흥민이 자신의 이름값을 아주 톡톡하게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너무 늦기는 했지만 손흥민의 골로 토트넘은 그나마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차전에서는 혹평을 받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결장하기도 하는 등 두 달 동안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기도 했었는데 이날 전반에도 토트넘이 0-1로 뒤지던 전반 41분 손흥민이 에릭 라멜라의 전진 패스를 받았지만은 오른발 슈팅이 살짝 비껴맞으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날 손흥민의 골이 비록 이 토트넘을 패배와 유로파리그 8강 좌절에서 구해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경기력 논란은 깨끗하게 잠재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토트넘 구단도 이날 손흥민이 만회 골을 터뜨린 이후에 구단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글로 손흥민의 모습과 함께 골이라는 한글 그래픽을 올리기도 해서 한국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부정 입학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17일 나경원 의원의 딸인 김모 씨가 지난 2012학년도 성신여대 실기 면접에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했지만 최고점으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운 증후군으로 인한 지적 장애를 가진 김 씨는 지난 2011년 10월에 열린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 과정에서 자신은 나경원 의원의 딸이라면서 본인의 신분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실기 면접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이병우 교수가 저 친구가 장애가 있다. 긴장을 하면 평상시에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말만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자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실기 면접에서 드럼 연주를 준비한 김 씨가 반주 음악을 틀 장치가 없어서 연주를 하지 못한 채 면접 시간을 넘겼지만 이병우 교수는 교직원들을 시켜서 카세트를 수배해서 실기 면접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신여대는 나경원 의원의 딸이 실용음악학과에 응시한 그 해에 장애인 전형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또 같은 해 5월에는 한나라당 최고의 의원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초청 특강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애인 전형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이후에 나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고 선거 3일 전 딸이 성신여대 특별전형 실기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 학교 실용음악과에서는 지금까지 더 이상 장애인 입학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의 입학을 적극적으로 도운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우 교수는 이듬해 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죠.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에서 음악감독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번 그 보도 사실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18일 방반문을 냈습니다. 반박문을 통해서 나 의원은 뉴스타파 언론 보도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제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서 합격했다. 당시 다른 학교 입시 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 합격해서 그 학교를 택했을 뿐이라면서 이것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또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힌 날이라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억울함을 참는 것이 억울함을 키울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관계를 아무리 투명하게 해명한들 끝없이 의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고 결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특혜와 배려는 다르다. 장애인은 사회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휠체어를 빼앗고 일반인처럼 걸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의 입학 전형은 일반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박민지가 인디밴드 쏜애플 보컬이죠. 윤성현과 모카열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한 방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민지와 윤성현이 1년 넘게 교제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박민지와 윤성현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됐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뜨거운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 두 사람은 지인들에게 이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성현 측의 관계자는 이번 열애설에 대해서 윤성현과 박민지 씨가 1년째 열애 중인 것이 사실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딱히 비밀 연애를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예쁘게 사랑을 키워오고 있으며 아직 결혼에 대해서는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민지 씨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1989년생으로 영화 제니 준호, 피터팬의 공식, 남과여, 또 드라마 문희, 최강 울엄마, 부자의 탄생, 결혼의 꼼수, 남자가 사랑할 때 등등 다양한 연기 변신을 시도했던 배우입니다. 특히 최근 방영된 치즈인 더 트랩이죠. 이 드라마에서는 직원과 독설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살다 매력을 발산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쏜애플은 보컬 윤성현, 드럼 방효셉, 베이스 심재현으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지난 2010년 1집 난 자꾸 말을 더듬고 잠드는 법도 잊었네 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 별다른 홍보가 없이 입소문을 통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요. 윤성현의 보컬과 탄탄한 세션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홍대 인디밴드 가운데 티켓파워 1위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KTNG 밴드 디스커버리 슈퍼 디스커버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그렇게 이름이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은요, 두 사람의 좋은 그런 열애 소식이 들려졌으니까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서 좋은 작품들로 인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걸그룹 마마무가 첫 번째 정규 음반인 멜팅으로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8위를 차지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 외에서 발매된 세계 모든 음반의 판매고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순위로 알려졌는데요. 마마무는 이 K-POP 걸그룹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해외 팬들의 뜨거운 관심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빌보드 K-POP 칼럼 코너이죠. 이 K타운에서 마마무의 멜팅이 K-POP의 레트로 소울을 되돌렸다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마마무를 집중 조명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마무의 첫 정규 앨범 멜팅에 대해서 K-POP 세계의 레트로 소울 감성을 가져왔으며 한국의 4인조 걸그룹 마마무가 톱 랭킹으로 도약했음을 알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스터 MMO호, 피아노맨, 음오아예 등 이전 음악들도 함께 언급을 하면서 마마무의 독보적인 음악색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마마무의 첫 정규앨범 멜팅이 전곡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관심까지 표했는데요. 특히 타이틀곡인 넌 이즈 원들은 2001년 영화 물랑루즈 OST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크리스티나, 핑크, 릴킴, 미아가 부른 레이디 마멀레이드와 견주면서 이 노래는 마마무 내 멤버들의 뚜렷한 보컬색을 만들었다라고 칭찬도 했습니다. 한편 마마무는 지난 16일 저녁 7시 30분에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세계 3대 뮤직 페스티벌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의 K-POP 나이트아웃에 한국 대표 아티스트로 무대에 올라서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마마무 이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의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